내년부터 만나이 적용돼서 저는 다시 30대로 돌아갑니다. 우와! 근데 소연 누나는 만나이 적용돼도 앞자리 안 바뀌죠? 나이로 소연 누나 놀리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대본이야 누나? 너만 그래? 두 분이 지난주에 버스 승차권 얘기할 때 박물관 구경하는 줄 알았잖아요. 시작부터 둘 다 보내버리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속물처럼 굴었나, 내가 너무 양심 없었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나만 쓰레기야. 나만 쓰레기야. 러브게임의 빛입니다. 태양야 김상혁 씨 그리고 개그우먼 박세민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9506님이 네. 박세미 백만팀이 그 박세미요? 네, 제가 유튜브 채널도 여러 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네. 채널입니다. 너튜브 백만팀이 네. 검색하시면 그녀를 보실 수 있고요. 박선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내 아,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친한 동생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24일에 결혼하는 네네. 거예요. 아마 장소도 그 강북 그 명동 한복판 지나서 있는 호텔. 네. 엄청 명동 쪽은 엄청 막혔을 텐데. 가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잠실에서 가는데. 잠실에서 가는데. 야. 네. 그리고 또 호텔 들어가서 주차장 내려가는데 40분 걸리고. 주차장까지요? 네네. 근데 차가. 근데 이미 서울 시내 안에서 잠실에서 출발했는데 3시간이 걸렸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거죠. 잠실에서 명동까지 네. 3시간이요? 네네. 그런 거죠. 말이 안 된다. 와, 대단하시네. 와. 다 와서 더 하더라고요. 다 와서. 다 와서 네. 더 막혔군요. 그러니까 명동 쪽은 아마 굉장히 많이 막혔을 거고. 그래서 그 친구는 네. 행복하대요? 뭐 행복해야죠. 네. 꼭 행복하게. 네. 네네. 아, 박세미 씨는 크리스마스에 저는 집에서 남자 둘이랑 또 와인 한잔 했어요. 아, 또 남자 둘을 또 이렇게 강조해 주시네. 저희 강아지가 수컷이거든요. 아이고. 수컷 강아지랑. 네, 집에만 있었습니다. 네네. 아,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가족하고 또 이렇게 지내시는 맞아요. 분도 많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날 나가면 사람만 많고 먹을 때도 맞아. 막 줄 서야 되고. 그렇죠. 더 일이에요. 그런 날. 나가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SBS 가요대전을 보면서 그런 날 한 3시간 1, 2, 3 뭐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집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네. 예. 아니 세미 씨 인별그램 제가 네. 보다가 바디 프로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68kg에서 48kg 네. 맞아요. 만들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53이 되셨다고. 아, 지금 53이 된 게 아니라 53까지 네. 다시 쪘다가 제대로 이제 운동이랑 식단 해가지고 바디 프로필 딱 만들었던 게 그때고. 48kg. 네, 지금은 49. 유지 중이네. 유지 중이네. 잘하고 계신데 네. 여러분 이 여자들이 48kg 이거 많지 않아요. 사실 맞아. 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대가 앞자리 수. 그래서 혹시 이제 새해 23년도에 다이어트 계획하시는 비결? 분이 많은데 꿀팁 하나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 얘기 들으면은 되게 꼴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래도 좀 해줘요. 왜냐면 맞죠? 아 그럼 우리 들어야죠. 그럼 카메라 딱 보고 눈을 네. 마주치면서 얘기할게요. 네네네. 먹지 말고 운동하세요. 아... 진짜 이 말밖에 없더라고. 아니 그러면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좀 이겨내셨어요? 저는 대신 요새는 있잖아요. 네. 그 대체 식품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네, 네, 네. 뭐 라면 대신 네. 먹을 수 있는 뭐 다이어트 라면이 있고 닭가슴살도 이제 막 돈가스 맛, 네. 치킨 맛, 불닭 뭐 맛 네. 이런 다 있거든요. 네, 그걸로 대체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밤에 먹고 싶다 하면 대체해서 먹었어요. 네, 그리고 술 먹고 싶어도 저는 안주를 닭가슴살에 네,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 식으로 대체해서 먹었다. 그러니까 야식도 네네. 좀 드신 적 있다. 야식 먹은 적은 있는데 거의 웬만하면 안 먹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바디 프로필이라는 것 자체를 예약을 하면은 네. 안 될 것도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해내야 되기 네, 때문에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건강 때문에 이제 하시는 거고 사실 이제 체중은 이제 너무 이제 찌게 되면 다른 질병들이 같이 오니까 맞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일단 여러분 빼놓으면 유지는 또 쉽잖아요. 빼기가 어렵잖아요. 맞아. 빼기가 어렵죠. 근데 네. 빼고 나서 만들고 나면은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하려는 일도 다 잘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 또 효과들이 따라옵니다. 예, 새해 다이어트 계획하시는 분께 꿀팁이 되었길 바라고요. 익명을 요청하신 여
여자분의 양심 고백인데요. 왜 또 익명을 요청하셨는지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회사 언니가 있는데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지 잘난 걸 어필해요. 짜잔! 너 배고플까봐 내가 샐러드 사왔지. 솔직히 이런 언니가 어딨냐? 우와,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언니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근데 말이야, 무슨 샐러드인지는 안 궁금해? 뭔지는 알고 먹는 거야? 웬만한 풀떼기는 다 초록색 아니에요? 이거 시금치인가? 오, 어머머머, 뭐야. 이게 시금치라고? 루꼴라 몰라, 루꼴라? 프랑스어로 루케트, 영어로는 아르굴라. 맛이 고소하고 쌉싸래하고 머스터드와 같이 톡 쏘는 매운향 있는 거. 그거 몰라? 진짜 몰라? 왜 몰라? 진짜 웬일이냐, 정말? 아, 모를 수도 있죠. 저는 68화 사실 채소는 제 돈 주고 사 먹어본 적도 없고요. 루꼴라 모르는 게 뭐 이럴 일인가? 아니, 명색이 회사 동료인데 상식 수준은 비슷해야지. 상식 끌어올려! 그 뒤로도 며칠간 루꼴라 가지고 가진 면박을 줬는데 인간이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박 팀장님, 루꼴라 알죠? 아니 뭐 우리 애가 루꼴라 피자 시켜가지고 위에 뭐 토핑된 거 딱 한 개 먹어보긴 했는데 아니 뭐 그건 갑자기 왜? 역시 팀장님은 알 줄 알았다니까요. 상순이는 루꼴라 보고 시금치래요. 뽀빠이가 루꼴라 먹고 힘나는 줄 알았던 거지 뭐. 어우 창피해.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대꾸를 안 했는데 옆에서 누가 봐도 나에게 관심 가져달란 듯이 크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안개비 조명은. 상순아, 이 노래 알지? 서태지 노래인가요? 어머, 진심이야? 현진영 모른다고? 현진영 고, 진영 고 모른다고? 아, 제가 94년생이라. 어머, 이건 문화 역사이자 상식이지. 진짜 어떡하니, 웬일이니 진짜. 아, 제가 노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박 팀장님, 현진영 아시죠? 아우, 난 당연히 알지. 아니, 상순이가 현진영 노래 듣고 서태지라는 거 있죠? 완전 문화 충격. 노래에 관심도 없어도 이건 기본 상식 아니에요? 아우, K-POP에는 내가 또 진심이지. 숨 참고 love die. 사사건건 상식이 부족하다고 간섭하는 선배 때문에 다른 팀으로 이직 지원 신청한 나만 쓰레기야. 아, 이직 신청하셨구나. 아, 너무하네. 네, 할만하네요. 네. 사사건건 매일매일 이거 스트레스죠. 오늘 문자 주제는, 자,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회사 빌런 어워즈 함께하겠습니다. 회사 빌런 직장 동료에게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시원하게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익명 요청 가능하고요. 실명 쓰셔도 됩니다. 네. 뭐 신입은 신입대로, 뭐 빌런 뭐 상사 그쵸. 있을 거고 맞아. 후배 동기 네네. 다 포함입니다. 네네. 너무 아부 많이 하고 앞뒤 행동 다른 친구. 그렇죠. 네. 이기적인 행동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맞아. 그리고 사람 많은 데서 면박 줬던 뭐 네네. 이런 분들 빌런들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2022년 마지막 월요일에 털고 가야죠. 맞아 맞아. 예, 시원하게. 직장 동료들한테 한마디씩 남겨주시고요. 아니 두 분은 연예계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빌런 뭐 이런 에피소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극장 생활이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연극. 에이, 연극, 네네. 개그 이런 극장 생활 많이 했는데. 근데 극단 생활에서 빌런은 어떤? 저희는 일단 여우여야지 좀 더 살아남고 그리고 선배님 눈에 막 띄어야지만 저희끼리는 막 뭐가 된 줄 알거든요. 그래서 막 선배님들이 막 심부름 시킬 때 이거 누가 사올 레에서 레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선배님 제가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혼자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척하는 사람이나 뭐 코너를 짜는데 10분 중에 한두 개 코너 10분 중에 한두 개 뱉어줬어. 근데 그게 이제 코너에 올라갔어. 잘 웃겼어. 저거 내가 짜줬잖아. 생생된 사람. 맞아요. 그런 선배들 많았죠. 극단 생활 할 때는 빌런이죠. 맞아요. 상욱 씨는 저는 좀 그래도 꼰대 성향이 있어서 네. 그 활동할 때 인사 안 하는 후배들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네. 1세대 아이돌 때는 인사 안 하는 후배들 있었어요? 아, 근데
나이 많은 형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게 데뷔를 해도. 아, 아 와. 아, 나이로 기분... 저를 약간 아~ 선배로 생각 안 하는 그치, 거예요. 왜냐면 상혁 씨는 10대 네. 17살에 아, 데뷔했죠. 일찍. 예, 네, 16살 막 이때니까. 예, 네, 17살에 데뷔했으니까 네. 한 뭐 다들... 27살 선배는 인사 안 할 수도 있지. 아, 아, 27살은 너무 갔는데 어쨌든 형들이 네.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는 그런 네네. 거 없는데 네. 초반에만 인사 먼저 해주시면은 아,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나도 먼저 맞아. 했거든요, 제가. 아, 17살은 네. 해야죠. 네, 제가 했죠,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네. 회사의 빌런들 제보해 주시는 동안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스텔라장 빌런. I'm killing someone. Maybe you're killing someone. Maybe I'm killing you. Maybe you're killing me. Maybe we all pretend. 스텔라 짱 빌런이었습니다. 자, 2022년 회사 빌런 어워즈 이어드립니다. 9749님. 네. 최진옥 팀장. 당신 내가 신입 때 머리에 뭐가 든 거냐고 머리를 장식으로 들고 다니냐고 했지. 너나 똑바로 잘해. 야, 근데 이분은 이제 팀장님 시절이니까 근데 예전에 너 머리에 든 게 뭐냐? 뭐 머리를 장식으로 들고 다녀! 막 이런 거. 요즘에는 이런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면 큰일 나. 큰일 나죠, 진짜. 네네. 인신 공격 같은 거. 큰일 나요. 0510님. 진실 확인 안 하고 이런저런 남 얘기 꺼내고 말한 뒤 아니면 말고 하는 모 선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박세미가 결혼했대잖아. 예? 아님 말고 이런 것 때문에 소문들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큰일입니다. 이런 맞아, 분들. 맞아. 예. 아님 말고 박유경님. 네, 제 연애에 관심 많은 팀장님. 왜 그래요? 도대체 왜? 신경 끄세요, 제발. 연애를 하시는 분은 이게 또 스트레스구나. 에, 아니면 요즘에는 또 워낙 개인적인 그런 그쵸? 거를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생활을 맞아. 또. 예전에는 막 쪼자쪼자 얘기했다면 예. 요새는 또 그런 거 건드리는 거 싫어하죠. 그렇죠. 뭐 퇴근 후에 뭐 해? 이거 예전에는 할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에. 요즘에는 아니 퇴근 후에 제가 뭘 하든. 예. 맞아요. 그렇죠. 요새 회사에서 예. 생얼로 있다가 이제 집 밖으로 나가면은 예. 클럽 가려고 화장 싹 하고 예. 옷 갈아입고 나가면 진짜 못 알아본대요. 아, 정작 회사에서 화장을 안 하고 그렇죠. 퇴근할 때쯤 화장을 하시는구나. 그런 거죠. 데이트하고 이러려고. 예.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전 상사님에게 한마디 할게요. 실적 안 좋다고 저 없을 때 다른 상사랑 제 접신물에 코박고 주고 하는 거 아니야? 했던 상사. 잘 살고 있나? 당신 때문에 내가 좋은 자리 놔두고 퇴사했잖아. 상사 때문에 퇴사한 분들이 많아. 그죠? 아니 이거 죽어야 한다는 말은 너무 심하다. 너무 네. 심하지. 속이 너무 답답하다. 그래, 이거 진짜 다? 이거 다 털고 갑시다. 또 네. 익명 요청하셨어요. 네. 회사 차장님은 근무 시간 내내 트름을 두성으로 길게 하고 아이고야. 가래를 책상 앞 종이컵에 뱉어서 마주보고 있는 저는 매일 사직서를 품에 가지고 다닙니다. 속 안 좋으면 병원을 가세요. 근데 이 정도 차장님은 자기는 모르고 습관적으로 할 것 같아요. 몰라. 그치? 그리고 막 키보드도 막 손톱을 막 이렇게 막 나게 치고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떡해요. 큰일 났네. 7369님 물리치료사예요. 우리 병원 조과장 신고합니다. 점심시간부터 물리치료실에서 자기 시작 하는데 오후 4시까지 딥이 자요. 자려고 출근했냐? 이 정도면 숙박비를 내라. 근데 이게 잠깐 한 20분 정도 자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 1시부터 4시까지 너무하시네. 이 정도면은 그 사람들이 모르나? 이거 아마 알 수 있는데 이분이 또 신경 안 쓰시겠죠? 이 정도면은 좀 문제네요. 4시간. 그러니까. 매일. 예. 유희련님. 네, 우리 매장 점장님이요. 바쁜 주말 매출이 잘 나오면 힘드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따뜻한 한마디에 직원들은 힘듦도 잊기 마련인데 매출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매장에 비하면 낮은 거라면서 사기를 더 떨어뜨리시네요. 이런 분 있어. 이런 맞아. 분 있어. 100점에 90점이 나와도 야, 딴 데는 지금 맞아, 120이야. 막 분발해야 돼.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시는 그러니까.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럴수록 일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좀 안 좋아지니까 매출이 더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사기가 떨어지니까. 네. 신윤정님. 회식 자리에서 통로 쪽에 과장님이랑 같이 앉아 있었는데 과장님이 음료수 가지러 갔다 오니까 네. 한 달 늦게 들어온 신입이 어머 제가 가져와야 하는데 구석에 있어서 그런 건 저한테 시키세요 과장님 이러는 바람에 제가 옆에서 눈치 없이 앉아 있는 직원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닌가 이거.
다음부터는 어? 본인이 가라고. 어, 야, 이런 신입, 어, 무섭네요. 예. 읽어드린 모든 분께 선물 가고요.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김상혁 개그우먼 박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2022년 회사 빌런 어워즈 함께합니다. 9163님. 네, 사장님이 빌런입니다. 제발 쉬는 날은 쉬게 두세요. 그만 전화하세요. 쉬는 날 전화를 하시면 그건 쉬는 게 아니지. 유아인님. 네. 네. 맨날 자기 말랐다고 이거 쫄바진데 쫄바지 안 갔지? 나는 말라서 어쩌고 저쩌고 다리가 길어서 이런 게 좋네 등등 어쩜 그렇게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지. 너 마른 거 알았으니까 진짜 그만해. 그러니까 자기 자랑은 남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러면 진짜 더 말해주기도 싫잖아요. 아니 낮으면 대답도 하기 싫을 것 같아. 그래.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네, 자기는 부잣집 딸이라 걸레를 못 만져서 청소 못한다는 신입 직원. 꼴보기 싫어요. 걸레 못 만져서 퇴사하고 싶다네요. 아니 부잣집 딸. 아니 근데 부잣집 딸도 장갑을 끼고 검장갑을 끼고 만지면 되지. 그거 왜. 아니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억지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억지로 못하는 척 해야지. 아, 뭐 안 시킨다. 안 한다. 어,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은 진짜로 안 시키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 그래요. 네. 아니 옛날에는 저는 걸레를 못 만져서 이런 말을 직장에서 못했거든요. 문화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은. 어 선배님 저 걸레를 못 만져서 저는 이건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예. 요즘 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고무장갑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아우, 그럼요. 예, 기모 들어간 고무장갑 예, 추천해드립니다. 4482님. 스마트폰 수리하는데 저보다 몇 달 빨리 왔다고 선임 노릇하려고 하는데 제가 실수하면 아주 그룹 전체 방에 글 써서 큰일 난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똑같은 실수하면 혼자 조용히 파트장님께 이야기해서 처리하는 후배님. 그러면 혼난다. 어머 야. 선배님 아니고 후배님. 님이었어. 야, 아니 또 선임이 그 실수한 거를 왜 거기서 공지를 그러니까. 하지?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그 스마트폰 단체방이 있어서 이런 걸로 의가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단체방이 네. 편리할 때도 있지만 맞아. 불편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네. 공지를 띄우면 빨리빨리 여긴 직장인들인데 빨리빨리 읽고 네. 답을 딱딱딱딱 해줘야 되는데. 네. 일십하는 분들. 아, 안 일십, 일십 예, 이렇게 있잖아요. 문제예요, 맞아. 이거. 맞아요. 예. 고은님. 네, 신입 열심히 가르쳐 줬더니 실수하곤 상사한테 배운 적 없다고. 어머. 상사 가고 난 뒤 저번에 알려주지 않았냐고 하면 아 맞다. 이제 생각났어요. 이러는 후배. 진짜 알려줄 생각이 싹 사라져요. 이거는 못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 맞다 이제 생각났어요 한 다음에 뭐 사람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안 알려준 걸로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만 그렇지. 나쁜 사람 되니까 이게 그래. 얼마나 속상해. 내가 할 일 안 한 사람 되는 그래. 거지. 진짜 알려줬는데. 오. 아유, 익명 요청하셨어요. 겨울에 사무실 추운데 혼자 맨날 덥다고 독단적으로 에어컨 파워로 틀어대는 상사. 저는 추워서 벌벌 떨어요. 아니 이거 근데 온도 조절 여름에도 문제고 겨울에도 문제고 그죠? 네. 이거는 더운 분이 옷을 좀 반팔을 입거나 이렇게 해주셔야지 한겨울에도 히터를 막 이제 너무 춥게 하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일합니까? 아니면 자리 자체를 그쵸? 좀 추위 많이 탄 사람이 창가로 가던가 창가로 가고 뭐 에어컨 쪽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아니면 담요 예, 온열 담요를 덮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요새는 그 선풍기 네. 그 소리 안 나는 선풍기 있잖아요. 있죠, 있죠. 뭐 그런 거 해야지 뭐. 그치. 겨울에 에어컨이 근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네. 근데 지난번에 갑자기 홍윤아 씨하고 문세윤 씨 네. 이런 분들이 11월 달까지 에어컨을 킨단 말을 들었어요. 11월이요? 네. 어머.
11월까지 거의 그렇게 튼다고 했어요. 열이 많네. 열정적으로 막 뭐 이렇게 짜고 막 뭐 하다 보면 그렇다고. 뭐 그럴 수 있겠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이게 봐가면서 예, 이거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예. 추운 티를 팍팍 내세요. 춥다고. 예. 춥다고. 그래야지. 아, 모자 쓰고 있었지만 뭐. 기막이하고. 네, 맞아. 기막이하고 모자 쓰고. 그래야지 뭐. 혼자 막 부츠 신고 예, 이게, 장갑 끼고. 왜냐면 사람마다 이 체질과 체온이 좀 달라가지고 이럴 수 있으니 예, 좀 더운 분들이 벗어주시고. 예, 추운 분들 조금 챙겨 입으시고 하세요. 네. 맞아. 이번에도 익명을 요청하셨네요. 어떤 양심 고백이길래 익명을 요청하셨는지 여자분의 사연 함께 읽어드립니다. 마흔을 앞둔 친구들끼리 연말 모임에 5만 원 정도의 선물을 랜덤으로 주고받기로 했어요. 저는 요즘 핫한 미니 밥솥을 준비해갔죠. 친구들은 뭘 준비했을까 기대하며 선물 교환식을 했습니다. 난 항숙니 거 고를래. 어머, 포장이 제일 크네. 그럼 난 소연이 거 찜. 그럼 난 세미 선물 고를게. 어머머머머머, 야 너 진짜 잘 골랐다.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세미 선물이 백화점 봉투에 담겨 있었거든요. 100% 백화점 상품권이라 확신하고 고른 거죠. 그럼 우리 동시에 열어보자. 하나 둘, 셋! 선물 개봉과 동시에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밥솥이야? 아, 난 크게 보고 블루투스 스피커인 줄. 나 1년에 밥 한 번 지어먹을까 말까인데. 아, 나 또 지질이 운도 없지. 아, NCT 드림 앨범 클릭비 덕질 이후로 안 하는데. 아, 호텔 스파 50% 할인 이용권이네. 무료 이용권도 아니고 심지어 기간이 올해까지인데. 상순아, 스파가 10만 원 정도 하잖아. 그러니까 절반이 5만 원만 내면 돼. 기간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상순아, 실망이다. 나 소식장과 빤히 알면서 밥솥 가져올 생각을 하냐? 아이들 포토카드 상자로 써야 되나 이거? 아니 그 밥솥 요즘 대란이야. 없어서 못 사는 건데. 소연아, 나도 실망이다. 이거 솔직히 너 여러 장 사고 남아서 준 거 아니야? 어머! 어머, 얘 너 무슨 소리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너 H.O.T 오빠들도 좋아했었잖아. 이번에 드림이들 캔디 리메이크해서 고심고심해서 고른 거거든? 단지 날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거 봐, 내가 이거 포장 뜯지도 않았잖아. 그래, 아주 고맙다. 근데 세미야, 지금 앨범 깡하고 포토카드는 나 주면 안 돼? 아직 마크 포카 안 나왔단 말이야. 됐다, 그냥 이 앨범 너 다시 가져가. 아, 진짜? 나야 완전 땡큐지. 야, 됐어. 그냥 가져온 거 다 그대로 가져가, 니네. 받고도 기분 나쁜 선물 도로 가져가게 한 나만 쓰레기야. 왜 한 거야? 이게 진짜? 문자 주제 쓸모없는 선물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한테는 쓸모가 있는데 남한테는 쓸모가 없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난 강아지 고양이를 안 키워. 근데 그 고양이 사료, 강아지 사료. 이 나한테는 정말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왜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쓸모없는 선물 기억나는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뭐야 폰 케이스 예쁘다고 선물해주는데 나랑 폰 그 기종이 안 맞아. 아, 핸드폰 기종. 그거 잘 알고 보내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게 쓸모없는 선물입니다. 예. 그리고 세미 씨한테 옷을 선물했어요. 근데 막 66을 선물했어. 사이즈 안 맞아. 안 맞지 사이즈가. 뭐 이런 거 여러분. 근데 또 안 입기도 애매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쓸모없는 나한테 쓸모없는 선물. 뭐 남한테는 쓸모 있을지 모르나 나에게 쓸모없는 선물. 그러니까 받고도 개운치 않았던 선물을 보내주세요. 약간 좀 비건? 약간 고기나 이런 거 안 먹는 사람한테 치킨 그 기프티 이런 거. 그렇네. 네.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향수를 안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 그냥 비누 정도만 쓰고 안 쓰는. 알레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향수를 선물하는 경우 이제 쓸모없는 선물. 향수가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네. 향수는 꼭 쓰는 사람한테만 선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호불호도 많이 갈리니까. 그렇죠. 세미 씨 혹시 받았던 선물 중에 못 쓰고 있는 거 있어요? 아, 저는 친구한테 그 선물 상자에 이렇게 받았어요, 선물을. 예. 그래가지고 열어서 보는데 립스틱이 정말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토니모땡 회사 거, 미땡 회사 거, 더페이스땡 회사 거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여러 개 인기 상품으로만 구성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안 쓰는 세 개예요 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없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 유통기한도 지났어? 한 2년 전에 만든 거 이런 거예요. 눈치 못 채셨나요? 알고 보니 본인이 받은 거야? 받은 것 중에 안 쓰던 거를 모아서 줬던 거예요. 선물을. 어머! 대박! 참신하죠? 저도 처음이었어요. 참신하다 진짜. 어머. 받은 것 중에 자기가 안 쓰는 컬러만. 그리고 막 그런 개그맨 개그우먼들은 약간 좀 웃기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잣! 잣을 선물해줘요? 잣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리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잣을 어디다가. 그렇네. 그거는 수정인가 이거 파는 거에다가 맞아요. 그냥 띄워서 그냥 드셔야지 뭐. 잣 그래, 드시라고. 맞아. 근데 진짜 이것도. 억양도 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하여튼 뭐 나는 과일을 잘 안 먹는데 과일을 선물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궁금하다 이거 진짜.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세요. 멜로망스 선물.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멜로망스 선물 이어드렸고요. 쓸모없는 선물 읽어드립니다. 7383님. 네, 오늘 주제 최고봉은 현희 씨가 얘기했던 러브게임 경품 중 집에 도착했을 때 난리가 났던 임신 테스트기였죠. 그런데 현희 씨가 나중에 쓰게 되셨죠. 맞아요. 우리 러브게임에서 선물로 홍현희 씨한테 선물을 보냈는데 임태기죠. 임신 테스트기가 가가지고 그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결혼 전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왔냐며. 어머. 난리 났었어요. 연애도 안 할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엄청 투덜거리고 왜 이거 나 쓸모도 없는 애한테 주냐고. 이거를 나한테 왜 보내냐며. 이게 내가 필요하냐 이거야.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용현이 씨가 결국은 지금 똥별이 엄마가 됐습니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애기. 김정헌님. 러브게임에서 받은 태국 음식점 식사권이 있었는데요. 네네. 프랜차이즈점이어서 지방러인 전 갈 수가 없어서 부산 사는 친척한테 드렸습니다. 그래도 좋은 선물 했습니다. 우리 러브게임이 잘못했네요. 잘 나누셨네. 선물이 그렇죠. 이제 어떤 지역에 서울 경기 지역에만 있는 그 프랜차이즈에는 또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이고. 근데 쓰는 핑계로 또 부산 서울 여행을 하시는 여행하면 되지. 네. 맞아. 또 부산도 한번 가셔서 드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3554님. 네, 차가 없는데 주유권을 주대요. 아이고. 한창 기름값 비쌀 때라 마음은 고마웠는데 그냥 친구 돌려줬네요. 아니 그걸 왜 돌려줘. 요즘에는 중고마켓 바꾸면 되는데. 그렇죠. 거의 뭐 현금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1, 2천 원만 낮추면 금방 사가요. 맞아요. 요거 요즘은 괜찮습니다. 예, 김병희님. 부장님 가족 사진이 프린트된 머그컵을 잠시만요. 이게 오늘 최고다. 오늘 최고다. 어머어머. 선물 받았어요. 그걸로 물 마시면 체할 것 같아요. 자꾸 아이 컨택하고. 아니 부장님 사진만도 부담스러운데 부장님 가족이 다 있어 거기. 아니 이거는 그러면 약간 돌잔치 선물 하려다가 남은 것 주는 그치. 느낌인데. 아니 근데 느낌이죠. 이것도 다 자택에서 소화를 하셔야지. 그래 얼굴 박힌 거를 아닌데. 가족 사진은. 와 이거 너무 웃긴데요. 그래. 6089님. 네, 친구가 선풍기를 선물해 줬는데 110볼트 코드였어요. 장난하냐? 그래, 장난하냐? 이거, 그래 이거는 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요즘에는 그냥 변압기 콘센트만 또 추가 사시면 되긴 멀티로 하는데. 잘 나오니까. 네네네. 요즘엔 괜찮죠. 읽어드린 모든 분께 선물이 가고요. 자, 오늘 이제 2022년 마지막 월요일인데 오늘 또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야 될 것이 우리 상혁 씨가 2016년부터 박선의 러브게임을 함께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2016년부터 했는데 세상에. 횟수로 한 7년 정도 러브게임과 추억을 또 연말을 항상 이렇게 보냈었는데 맞아요. 올해까지만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뭐 SBS 예능 프로그램 통해
통해서 또 김상희 씨 만나실 수 있고 저희가 네. 이제 2023년에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김상혁 씨가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우리 솔방울 들을 때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아 저는 어쨌든 러브 게임 19니까 네. 언제든지 더 또 항상 곁에 있을 거고 네. 연락 주시면 또 솔방울 분들 우리 스태프분들 뵈러 언제든지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홍현희 씨랑도 오랫동안 같이 했었고 그리고 또 그쵸, 은지 씨도 은지 씨, 네. 이은지 씨하고도 오랫동안 같이 했었고 맞아요. 아, 많은 PD 분들이 또 생각나네요. 아, 네, 정말 아, 많은 분들이 거쳐갔습니다. 네. 예, 7년이라는 세월이 엄청 긴 세월이죠. 네, 맞아요. 네. 저는 또 마지막을 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아, 예, 클릭비 예전에 네. 좋아했었어요? 당연하죠. 저희 때 안 좋아했으면은 큰일 나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두 분과는 이제 오늘 마지막이고 2023년에는 네. 조금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잠깐만요. 테이,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오늘 김상혁 씨와 마지막 방송이라서 영원히 또 김상혁 씨 향기가 향기가 러브게임에 남아있길 바라면서 감동. 이 곡을 끝곡으로 정해봤고요. 안유진님이 주셨습니다. 잠깐 못 들었다가 다시 들어도 상혁 오빠는 항상 있었는데 진짜 아쉬워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이 잠깐 1, 2년 떠나도 우리 상혁 씨는 7년 동안 네네. 쭉 이 자리에 함께 맞아요. 했었는데 너무 슬퍼. 마스크 벗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벗었고요. 네네. 여러분 러브게임에서 마지막이고 우리 네.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내년에 곧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혁씨 내년에 아 이렇게 확대해 주는데 아, 네. 근데 김상혁씨 정말 네. 잘생겼네요. 그러니까요. 덥고 놀랬잖아요. 다 잘생겼다. 정말 여러분 그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이제 벗고 공개하니까 네. 와, 메이크업을 하나도 안 한 상태인데 너무 잘생겼네요. 자신 있게 벗으시더라고요. 아, 자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놀랍습니다. 드리고 싶어서. 네네. 여러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 네. 주시고 조은혜님이 주셨습니다. 김밥 싸다가 장갑 벗고 써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아유, 이런 거 알죠 씨. 여러분. 김밥 싸다가 장갑을 벗고 네. 문자 보내는 이런 이 말은 마음. 꼭 해야겠다. 그렇죠. 네. 조은혜님 안유진님께 선물 가고요. 나진규 김기순 이순정님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응원액을 보내주셔서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설상 돼지들 화이팅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못 만나지만 SBS 네. 예능 프로그램 통해서 김상혁씨 인사드리고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요. 아 소연 누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안부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혁 씨 사랑해요. 잘 가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떨어지지도 않는 사람인가 봐. 네가 미워서 누굴 만나서 다시 시작해보려 해도 수많은 네 그리움이 날 체하게 만들어 넌 나보다 더 용감한가 봐 날 사랑한 적 없던 것처럼 에러 에러 에러